윤장현 광주시장이 민선 6기 역점 사업으로 제시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체가 없어 논란과 혼란을 키우고 있는데요. 오늘 열린 광주시 일자리 회의에서도 반복됐습니다. 강동일 기자입니다. 완성차 공장에서 연봉 4천만 원에 정규직으로 일하는 것이 핵심인 광주형 일자리.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자리 위원회가 꾸려지며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관심은 뜨겁습니다. 노사가 모두 수용 가능한 적정 임금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 창출에 큰 영감을 받고 있습니다. 쪽으로 관심을 끌고 있고 저희들도 이 부분은 앞으로 본예산 편성하고 또 실제 광주형 일자리가 현실화되는 필요한 지원들을. 문제는 광주형 일자리의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475명을 정규직화시킨 정책은 다른 시도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광주형 일자리라고 내세우기 어렵습니다. 광주시의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회의에서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이제 뜻만 들이다가 이제 끝날 거냐 하는 이제 부분들이 사실 좀 이제 우려가 됩니다. 당연히 빨리 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지만 유수한 대기업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진행되고 있다는 정도 말씀을 우선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윤장현 시장의 임기가 8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결실을 맺게 될 것인지 관심이 쏠립니다. KBC 강동희입니다.